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챗GPT 활용해서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프롬프트 지니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벌써 사용자가 2만 명이 넘죠. 그리고 별이 5개. 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챗GPT 자동 번역기 하면 프롬프트 지니라고 웹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셔서 크롬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 추가를 해서 사용하시면은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 프롬프트 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챗GPT에서 한글로 만약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좀 느린 감이 있죠. 아무리 제가 챗GPT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많이 사용하는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피크가 한 오후 한 10시 정도 이때는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이 끊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요금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플러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이 한글로 요청을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요 시간대도 좀 느린 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원활하게 막쭉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 올렸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 기다리면은 그냥 일반 사용자들보다는 조금은 예, 빠르게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은 느린 감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보통 잘 네트워크가 좀잘 되는 그 시간대 예, 그 정도 속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더 빠른 것들을 요청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문으로 바꿔가지고 요청들을 많이 하죠. 그랬을 때는 이제 구글 번역기를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기법들을 좀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 프롬프트 지니를 설치하게 되면 아래 보시면 번역해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좋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도커 똑같이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싶어라고 하고 난 뒤에 번역해서 질문을 요청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영문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는 과정에서 답변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글로 또 이렇게 한글하고 영문이 번역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속도를 보면 이게 이제 플러스 요금 속도인 것이죠. 영문으로 했을 때는 이제 원활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감도 굉장히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 영문을 바로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영문은 영문대로 그냥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한 결과가 그 아래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번역만 나오면은 또 이제 좀 다른 의미로 나올 수도 있고 좀 이제 끊기면 뭐 다르게 또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답변을 받는가 영문으로 그런 것들을 두 개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프롬프트 지니 한번 설치를 해보셔가지고요. 챗 GPT를 좀더더 빠르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업무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